논산훈련소의 진중 세례식을 통해 매년 7만여 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년 선교의 미래를 위해 새 성전의 완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일 논산훈련소에서 열린 장병 세례식.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훈련은 평소보다 엄숙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만큼은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수십 명의 집내위원들이 4천여 명의 훈련병들 한 명 한 명에게 세례를 베풀자 훈련병들은 뜨거운 아멘으로 화답했고 큰 감격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믿음이 필요했고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기댈 수 있다는 곳이 생겼다는 거에 정말 만족합니다. 감사하고. 군 입대 전에 막 방황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군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됨으로써 그것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날 열린 제484차 진중 세례식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군종 목사 파송 10여 개 교단과 군 선교 유관기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매년 7만여 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곳 육군 훈련소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작고 협소한 교회당으로 인해 세례식은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종 목사 파송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2013년 기공 예배를 드린 후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해 진행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교회와 교단의 도움으로 한때 중단된 공사는 다시 재개됐지만 현재 총 공사액의 절반 가까이를 더 모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례식에 앞서 관계자들은 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 현장을 방문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훈련소 부대 교회가 아니라 결국 이 인원들이 전군의 많은 우리 군인교회로 흩어져서 또 군생활하는 동안 신앙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군의 교회요. 또 언젠가 이들이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교회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안전시공과 재원 확보를 2016 핵심 과제로 세우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선교의 산실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하루빨리 새 성전이 완공돼서 더 많은 십자가 군병들이 세상을 이기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